국정원이 다 와가지고 밥 주는데 보니까 그 명란 있잖아. 명란 반찬. 야, 큰 박국식. 하나원은 졸업하시고 대한민국 오셔서 일단은 먼저 온 동생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땠어요, 만났을 때? 그럼 그때 동생분들이랑 상봉할 때 어땠어요, 느낌이? 동생분들은 형이 먼저 죽은 줄 알았잖아. 그렇지, 난 다 죽은 줄 알았지. 두 가지로 반가웠지. 내가 스스로 내가 살아서 얘들을 살아나와서 동생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 아... 그다음 다른 하나는 동생들 다시 못 볼 뻔했잖아. 뭐 그거. 그런 걸 해서 많이... 그냥 눈물 나고 그랬겠죠. 그렇더라고. 뭐 다시 못 볼 뻔한 동생들을 그래도 살아서 기억하고 살아서 대한민국 왔으니까 또 다시 내가 그냥 됐으니까. 북한에서 그냥 살아서 그냥 살아가다가 와서 만났던 느낌하고 좀 다른 그렇죠. 거지. 나는 아예 사형장으로 갔다가 갔다가 와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런 셈이니까 그 느낌이 좀 아이고. 들어가지.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결심을 한 게 있어. 나는 이미 죽었어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 왔으니 이제부터 난 뭐 두려운 거 없이 살아야 되겠다. 나는 생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미 나는 죽었었다. 여기 와서는 덤으로 사는 거다.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덤으로 자꾸 공짜다 모든 것이. 그래서 나온 첫 순간부터 사람이 긍정적이 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자그마한 어떤 혜택,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사하게 아이고. 생각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나를 이 땅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쉽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부자는 못 됐어도 부자 될 거 바라지도 않았지. 덤으로 사는데 뭘 부자를 바라. 살아보니까 그런 마음을 누군가 마음가짐을 가지면 좀 쉬울 거야. 근데 기대감이 컸잖아. 난 남쪽이가 부자 돼야지. 그치, 그럼 힘들어져. 아니 뭐 거기서 거창한 생각을 근데 딱 왔는데 현실이 딱 부닥치잖아. 그럼 그다음번부터는 힘들어져요. 아 힘들어져. 아 딱 괜히 왔네. 아 내가 일을 하고 여기 왔나?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맞아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참 걸림돌이지. 맞아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생각. 그러면은 한국에 오셔서 어떤 활동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본분이 작가니까 우선 뭐 글도 쓰고 지금 소설가로 책도 그렇죠. 책도 그랬잖아. 여러 권 내셨죠? 제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또 뭐, 구독자님들이 보시니까 그 뭐 인터넷에 뭐 내 이름 치면 그 나오지. 잔혹한 선물이라는 소설집이 있어. 거기에 좀 나와가지고 조금 좀 약간은 인기가 있어. 그 뭐 문화예술위원회 뭐 이런 데서 무슨 문화 도서라는 거 매해마다 이렇게 정하는 거기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휴가에 읽기 좋은 책으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고 한 달 전인가 대한민국 독후감 대회라는 게 열렸어. 거기에서 어느 책을 읽어보써라 하는데도 선정 그 책을 또 이렇게 선정됐고 해가지고 그 뭐 큰 성과는 아니지만 그 안에 단편 소설 여러 개가 들어가 있지. 그걸 보면 북한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왔잖아. 그때 그걸 소설화한 거지. 일단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글을 쓸 때 북한에서는 마음속에 없는 정말 이게 그야말로 편대로만 놀리는 글을 썼다면 대한민국에서 쓴 소설은 정말 진심이 우러나오는 그거야말로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쓰고 싶었던 거지. 북한에 말하자면 그런 자유 그런 걸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남한 작가들처럼 그 책을 내가 북한에서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해서 쓴 책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책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 동시에 남한 사람들이 알아 못 들을까 봐 그것도 배려했고 같이 공감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책을 조만간 또 나올 거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또 그렇게 작가 활동을 하시다가 또 무슨 강연도 다니지 않았어요? 강연을 많이 다녔지. 제일 기억에 남는 강연이 뭐가 있을까요? 군부대 강연도 많이 다녔는데 북한군에 비하면 규율이 잡혀 있구나. 네, 국군은 절도가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규정대로 다 하고 아니 진짜 영 단추 풀고 뭐지 이런 것도 없어. 그것도 없는데 야,
정말 딱, 예? 각이 있어요, 각. 진짜 이 군인답게 딱딱해. 그러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이제 정착 15년 차 되잖아요. 거의, 그죠? 15년 가까이 살면서, 물론 저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은 좀 무덤덤해졌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랑 똑같아요. 예. 오래 했으면 그렇지.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자유 측면에서 놀랍게 생각한 게 있어. 어떤 면에서? 자유는 좋은데 그 자유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민주주의랑. 이게 그 서로 뭐 다양한 사회라고 이렇게 하고 자유를 주긴 주는데 이거를 악용하는 현상이 너무 많은 거라. 그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반기를 드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이건 자유래도. 이게 찬양이잖아요, 북한은. 이거는 자유에 속하는 거는 아닌데. 그치. 이건 반역이지. 반역의 자유까지 있는 사회가 그런 것들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뭐 무거운 질문이니까 좀 가벼운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그 라디오를 들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상상과 실질적으로 이제는 라디오 속이 아닌 현실 쪽에 지금 왔잖아요. 대한민국으로. 그랬을 때 이제 귀로 듣던 상상과 눈으로 보는 그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게 보였어요? 큰 차이가 없어. 얼마나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진짜로? 내가 그 KBS 한민족 방송 있잖아요. 그거 많이 들어요. 그거 많이 들었는데 그 전에 사회교육 방송이 됐거든. 옛날에 나를, 지금 한민족 방송은 좀 별로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안 들어. 왜냐하면 지금 내용은 남북 관계 뭐 어때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느라고 좀 무난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북한 사람들한테 진실과 진리를 전해주는 데는 약간 조금 좀 부족해. 그래서 목숨 걸고 들을 만한 가치는 좀 적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북한에서 몰래 라디오 듣는 사람들은 반동 소리 듣는 재미에 듣지. 그렇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듣는 얘기. 그 뭐 그냥 노래나 듣고 뭐 이를 빠치고 뭐 다른 CD나 뭐 다른 그치. 게 가득한데 그 제일 위험한 라디오를 통해서 꼭 노래 듣고 뭐 옛말을 듣고 그 라디오 들을 때는 반동 소리 들으려고 들은 거야. 그러면 뭐 라디오 속에서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그 어떤 상상을 다 그려왔었네요. 그렇지. 와보니까 진짜 내가 듣던 거랑 내가 체험하는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내가 프로그램 다 외우고 있었다니까. 24시간 동안. 진짜로? 그런 정도로 통달하고 있었어. 이야. 요 프로그램 다음에는 얼마고, 요건 5분짜리고, 요건 20분 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고, 몇 시 들어오면 다시 요 프로그램 되풀이 되고 하면 24시간 된다. 뿅 터질만 하네요. 다 외우고 있었다니까. 그랬구나.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와서 일단은 뭐 내가 상상하던, 내가 듣던 대한민국이랑 직접 보는 대한민국이랑 비슷했다고 하면은 일단은 체험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지. 뭐 어떤 가서 지하철을 타던 버스를 타던 무슨 장을 보던 그런 서서부란 건 좀 뭐 그렇지. 그런 서서부란 일상 속에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상점 찾는 거 있잖아. 마트. 뭘 사러 어디 가야 되면 이게 어느 게 상점이고 어디가 뭘 파는 상점인지 이게 북한처럼 구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북한 딱딱 돼 있잖아. 공업품 상점. 그치. 식료품 상점. 그치. 농산물 상점. 과일 상점. 건재 상점. 뭐 일용 잡화 상점. 뭐 다 딱딱 돼 있잖아. 그리고 이게 생활 구역마다 그거 있죠. 딱 그거 쉽잖아. 아 이건 도대체 상점이라고 쓴 게 있어야. 그럼 저는 또 상점 비슷한데 뭐 그래서 내가 뭐 빗자루 한번 싸야 되겠는데 아 이거 물어보다 못해. 아 이게 공업품 상점 어디 있는가 하고 공업품 상점 가야 그 빗자루 싸고 뭐 쓰레박 뭐 이런 거 싸야 돼. 그래서 웃은 적도 있고.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뭐 그다음에 뭐 마트하고 백화점 차이. 백화점만은 알지. 응? 백화점 하나밖에는 똑같은 게 없잖아. 이름이 다 마트고 슈퍼고 이게 외래어를 싹 쓰니까. 그래가지고 백화점만 북한이랑 공통어 말이니까. 그다음 나머지는 다 마트, 슈퍼 무슨 뭐 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좀 그렇고. 그다음 식당 이름도 저게 식당인지 뭔지 식당 이름 얼마나 그 뭐 북한처럼 무슨 뭐
특산물 식당, 무슨 뭐 국수집. 냉면하고 국수집, 뭐 빵집 뭐 이렇게 쓰면 그거 쉽잖아요. 여기는 무슨 뭐 어디 가서 만 원에 배부르겠어 이런 그런 그게 식당에 그다음 뭐 또 와봐 뭐 이런 것들 또 와봐라는 게 저게 뭐냐 그 뭐 이게 식당인지 뭔지 이런 처음에 그 간판 이거를 그게 낯설고 지하철 제일 처음에 탈 때 뭐 그때도 또 뭐 어떻게 타는지 이게 평양 지하철하고 둘레 가지고 맞아요 다르죠 어 그 잘 몰라서 충전하는 거 어. 쪽팔리니까 누가 뭐 찬찬히 뒤에서 서서 기다리니까 그 돈 만 원짜리였고 뭐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거 잘 모르겠으니까 짜증나니까 그냥 훌 달아놨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계 허양 만 원 먹어버려 그게 나오는데 나오는 금액을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잔돈을 거슬러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그냥 냅다 달아놨지 이야, 그런 그러니까, 일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소소한 거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그 버스 그 표를 찍잖아 찍찍 소리 나잖아 근데 뭐 다 지갑을 대고 뭐 찍더라고 그럼 나는 이게 아주 그 이상하고 발전했구나 어떻게 내 안에 돈이 그 있는가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행히 그거는 망신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먼저 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그때 팔더라고 그래서 교통카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 교통카드 쓰는데 그 찍었어 버스 타고 다음 내릴 때까지 내렸잖아 먼저 나온 선배가 그 내릴 때 이거 찍고 내렸는가 그런 거야 그래서 아니 그 내릴 때도 찍어야 되나 내릴 때도 찍어야 되는데 왜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온 돈만큼 요거를 끝입니다 하는 건데 그 네가 그거 안 찍고 내려왔으면 네가 그 버스 타고 계속 있는 줄 알고 그 버스 생활 하루 종일 계속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계속 돌아가는데 그 돈이 이제 통장에서 이제 끝이 없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 버스 번호 빨리 찾아가지고 아 그거를 아 근데 내 그 버스를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못 찾지 야 그다음 집에 가서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지 잠이 안 오지 야 지금도 그 버스가 계속 돌아가겠는데 저거 어떡하냐고 내가 한 달 동안 안 타면 그 계속 그런데 그 계속 야 이게 진짜 그래서 그 버스 타러 갔었어요? 아 번호나 생각나야지 그다음 번호 그다음에 버스에서 전화번호나 아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났지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지 야 나 이게 큰일 났는데 이거 아유 어떡하면 생각할 누가 그따위 소리 같은 거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냥 버스 그저 자기 그저 그까지 저 종점까지 갔다가 그거 다 한 다음에 정산되면 끝이라고 저 그 조금 더 나간다고 그렇지. 하 그다음 내 이놈 자식 사람 놀래도 부수지 아 근데 그 날 놀려대느라고 선배들도 그런 장난질을 그렇죠, 하는 거지 많이 했죠 저희들도 나중에 나온 친구들한테 일부러 놀래먹느라고 우리가 다 겪었던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키기도 했죠 아 난 진짜 그런 거야 또 그 이치상 맞더라고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아저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래서 대북 방송이든 라디오든 북한에 자꾸 보내는 게 자꾸 보내야 돼.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그 모르잖아. 억울하게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죽어도 좀 알고 죽는 거하고 모르고 죽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그렇죠. 모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런 세상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 이것도 인권 보장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도주의요. 그러니까. 쌀만 인도주의인 게 아니거든. 뭐 대북 방송이든 CD든 드라마든 예능이든 라디오든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탈북 유튜버들의 영상이 많이 들어가서 빨리 북한 사람들을 인식을 그렇죠. 더 많이 깨우쳐주고 세상을 좀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북한도 변해. 그렇죠. 변해요. 사람이 변하자면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북한 사회가 변화되라고 기대할 수 있나? 안 되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구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네. 영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실상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많이 많이 빨리빨리 빨리 보내줘야지 그래야지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고향 아저씨를 모시고 탈북 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착 이야기 두루두루 얘기를 해봤는데요. 역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잘해. 정말 잘하세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뭐 횡설수설 네. 아니에요. 작가니까 역시 이게 그 인물 묘사, 풍경 묘사 이런 묘사들도 너무나 잘하세요. 책을 읽어주듯이 그렇다면 다행이고 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또 이렇게 먼 길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